안녕하십니까. 덴탈빔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23번 부위의 루트 실드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실드 테크닉은 발치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입세틱 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테크닉 센스티브하고요. 잘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고 못하면 완전히 아나님만 못한 테크닉입니다. 일단 치아를 정리를 한번 합니다. 서브 진지바 2 내지 3mm 정도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일반 임플란트 드릴로 치아의 센터 부위에서 정상적인 프랩을 합니다. 이때 치아의 숄더 부위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와 깊이로 아주 정교하게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바로 다듬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에서 알 수 있듯이 루트 실드 테크닉이라는 뜻은 치아의 바깥쪽 또는 뭐 메지알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을 방패 모양으로 앞에서 봤을 때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은 방패 모양으로 치아의 루트를 남기는 겁니다. 센터 방향에서 본다면 쭉 따라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그냥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깊이는 대략 루트보다 한 2, 3mm, 3, 4mm 더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루트 실드 테크닉에 있는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바들이나 드릴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라운드 바로 정리하고 있고요. 대개 3.5나 4.0까지 드릴링 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일단 루트를 제거를 한번 합니다. 팔라탈 쪽에 있는 루트들을 제거하고 픽스처가 식립되기 전이나 식립 중이나 식립 후에 조일 때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루트가 쉴드를 치는 루트가 움직이면 다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도된 루트의 버칼 쉴드는 끝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즉 시근막을 보호하는 게 이 시근막을 보호해서 치조골을 보호하는 게 루트 실드 테크닉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루트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대개는 엔도된 건강한 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밀한 모양들을 다듬고 있고요. 지금은 대략 진지바로부터는 16mm, 본으로부터는 14mm 레벨의 드릴링을 했고요. 저런 경우엔 대개 길이는 8.5나 10mm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긴 걸 사용했습니다. 루트 실드 테크닉을 쓸 때 대개 치아보다 남아있는 루트보다 약 한 1 내지 2mm 더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버칼에 있는 쉴드를 치는 루트와 픽스처 사이가 어떻게 힐링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EM상에서 본다면 세멘트 라이크 머티리얼로 채워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10년, 15년 정도까지의 예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닉 센스티브합니다. 잘하면 굉장히 좋고요. 잘 못하면 뭐 아나니만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23번 부위에 루트 실드 테크닉을 사용했고요. 바로 로딩을 했습니다. 좀 일찍 로딩을 했고요. 장기적 예후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한 3, 4년 됐는데 현재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